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확인해봤더니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 전현우 기자입니다. 390여 명이 근무하는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입니다. 하지만 과기원 50여 개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 운영팀 교대 근무자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직원 3명이 돌아가며 근무를 하다 보니 일주일에 7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불시근로감독을 실시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기원 측은 당장 대안이 없다며 야간시설관리 인원을 아예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겠죠. 그 방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당장 법 기준 요건을 맞추기나 사람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건데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를 공공기관조차 외면하면서 추가 고용 등 기대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52시간제 취지 자체가 이제 추가 고용을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가 고용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력들의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오히려 인건비를 좀 절감하는. 15년 만에 실질적으로 시행된 52시간 근로제가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적절한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KBC 전현우입니다.